집도 봄을 맞이하는 대청소를 합니다. 우리 몸도 봄맞이 운동 구석구석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육수 토닉! 육수 토닉! 자, 오늘의 육수 토닉 동작 일어서서 해볼까요? 허리를 쭉 펴고 손, 허리, 오른쪽 다리가 앞으로 오도록 다리를 X자로 교차를 해서 꼿꼿하게 서줍니다. 엉덩이에 힘 딱! 힘! 바지 먹도록 힘을 딱 주시고요. 허리를 오른쪽으로 천천히 기울여서 내려갑니다. 20초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네요. 자, 천천히 일어나시고요. 이번에는 왼쪽으로 허리가 앞으로 구부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옆으로 왼쪽으로 내려갑니다. 20초. 머리가 앞으로 쏠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오른쪽 옆구리가 완전 당겨야 돼요. 목이 앞으로 처지시면 안 됩니다. 웅피디 지금 당신 말이에요, 당신 말. 머리가 앞으로 너무 쏠렸어요. 옆으로, 옆으로. 그렇죠. 쭉. 자, 후. 천천히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 동작은요, 엉덩이 근육을 풀어주고 옆구리 스트레칭을 해준 운동이라고 해요. 오래 앉아서 일하시거나 장기간 운전하시는 분들, 신호 멈추거나 어디 좀 잠시 정차했을 때 해주는 좋은 스트레칭이니까 꾸준히 해보세요. 자, 그럼 이제 라지타 가족들이 민망하고 창피하고 당황해서 진땀 뺀 사연 같이 가볼까요? 김소연 씨, 화장실에 갔는데 딸아이가 엄마 저 글씨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전 다른 사람들이 있고 자랑할 겸 한글 읽을 수 있잖아. 한번 읽어봐. 그랬더니 아니에요. 한글 말고 그 위에 영어. 영어로 샬라샬라 써있던데 순간 멍해졌어요. 이정옥 씨, 가족 행사를 하는데 둘째 며느리가 자꾸 노래 대회를 하자며 분위기를 막 띄우더니 제가 노래를 하니까 어머 어머니 노래 너무 잘하셨어요 라며 만 원을 꽂아주네요. 노래 부르고 내가 돈 받아본 건 또 처음이네요. 권미주 씨, 남자친구랑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걷는데 페이지 2 라는 카페가 있더라고요. P-A-G-E 2. 제가 오빠한테 파지가 뭐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남자친구의 그 썩소 잊을 수가 없습니다. 페이지인데 난 왜 파지라고 읽었을까요? 3638님, 친구랑 오늘 바로 옆 건물에서 일을 하는 관계로 출퇴근 시간에 우연히 마주치곤 합니다. 오늘도 저 만취해서 오는 친구 발견. 제가 야! 하면서 뒤통수 빡! 쳤는데 인상 쓰며 돌아보는 사람. 어머, 처음 본 사람? 아, 많이 창피하네요. 파지. 미주씨,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있어 있어 잘못 볼 수 있어. 국수 보내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민망하고 창피하고 당황해서 등줄기에 땀 흘렸던 사연은 육스토닉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주시고